안녕하세요, 11TV입니다. 이번에 아크에서 제대로 사고 한번 쳤네요. 틸라코레오. 미친 것 같아요. 일명 주머니 사자인데, 이름에 사자가 묻긴 하지만 생긴 거나 얘그 당시에 활동 모습이나 표범에 가깝고요. 하고 얘가 이름에 주머니 사자에 주머니가 들어가는 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화석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코알라랑 캥거루가 있잖아요. 그런 캥거루과의 동물입니다. 틸라코레오. 우선 안장을 착용하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공격기를 보면은 마우스 왼 클릭 공격하죠. 입으로 공격합니다. 침도 좀 질질 흘리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이 안 먹어요. 요거 처음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쓸 일이 있습니다. 요 C버튼 그냥 울부짖는 용도입니다. 개펌 잡는 거죠. 우선 스피드, 파워 다 괜찮고요. 얘가 왜 미친 공룡이냐면, 아크가 왜 사고를 쳤냐고 하냐면 파쿠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얘가 원래 발견할 때 저기 레드우드 두꺼운 나무 고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푸테라나 뭐 작은 공룡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마리를 비교를 해보면 색깔이 다르죠. 우선 다른 것들은 색깔이 되게 각양각색인데, 현재 나온 상태에서는 이두 가지 색입니다. 하고 이 색깔이 수컷, 이 색깔이 암컷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야생 112짜리, 그것도 레벨업을 시킨 상태고요. 얘는 야생 90짜리, 짝짓기 하려고 그나마 고렙 찾은 게 90이었는데요. 플러스 레벨 50 먹고선 140이 된 겁니다. 아직 스탯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근데 보면은 헬스가 3900, 거의 4000에 가깝죠. 되게 괜찮아요. 스태미너도 뭐1280, 아직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고요. 뭐 옥시, 푸드, 웨이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밀댐 234 높죠. 이속 130 상당히 높아요. 강하면서 빠른 애입니다. 하고 얘 점프 상태를 보면은 위로 높이 뛰어요. 위로. 이전에 깨구리나 달리는 악어, 얘네 보면 앞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얘는 위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벽을 2단으로 올려서 1층 집을 짓는데요. 1층이 보통 벽이 2단이죠. 이 정도 높이 그냥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요. 거기다 얘가 또 대단한 게 물에서 겁나 빨라요. 뭐 스피너나 악어 이런 거는 뭐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물에서 빠른 게 당연한데, 육상 공룡이면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정말 빨라요. 하고 낙뎀도 거의 안 먹고요. 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공격하는 애라 낙뎀도 거의 안 먹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아, 너무 높이 뛰었다. 파쿠르가 가능하죠. PVP에서 게릴라전 할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성벽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순식간에 치고 빠지고 정신없이 도망가고 물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쏙쏙 도망갈 수가 있겠죠. 하고 얘가 야생 상태에서 있을 때 보면은 한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 알면은 이제 날라다니면서 찾는 거는 별게 아니겠죠. 얘는 여기 있습니다. 레드우드 두꺼운 나무 중앙쯤에.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 되느라 버그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대 맞으면 떨어져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성공을 안 해요. 우선 가만히 있습니다. 버그 같아요. 하고 지금 버그 때문에 현재는 발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좌우가 바뀌어서 등으로 붙어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방 다시 수정이 될것 같고요. 레드우드 이거 상당히 높은 나무인데 이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하고 우리 모사사우루스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버그 때문에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서 태밍이 쉬웠거든요. 지금 얘도 태밍이 되게 쉬워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게 버그가 풀린다면은 이 주변에 푸테라를 타고 날라다니는 사람을 얘가 성공을 하겠죠. 먼저 덮치겠죠. 나 그럴 때 사람을 먼저 덮칠지 푸테라를 덮칠지 그게 궁금해요. 하고 얘가 점프 뛰는 날에 낙뎀을 거의 안 먹긴 하는데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먹었습니다. 낙뎀도. 하고 얘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얘 때리지 마라. 점프는 아무래도 장애물 없는 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치까지야 금방 가겠어. 아, 벌소리 너무 싫어. 벌소리 싫어 싫어. 이런 거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매달려서 가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마우스 우클릭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매달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우스 우클릭이 하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잡고 있는 거를 놔버려요. 그냥 이러고 떨어지는 게 마우스 우클릭 역할. 유일한 마우스 우클릭이 이럴 때 쓰이고요. 올라가다. 아유, 실수, 실수, 실수. 죄송한데 벽을 너무 낮았네요. 우리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이고야, 또 실수. 여기서 점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뛰죠. 좀 앞으로 많이 뛰어요. 근데 점프가 아니라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조금 달랍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선 덤비는데요. 저런 거를 이용해서 벽이나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지나가는 푸테라, 아르젠, 파라사우루스 이런 애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걔네를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 액션은 제가 어저께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했던 거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가 파쿠르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 분하고 경사진 곳, 완전 가파르게 경사진 곳 거기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뛰어서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연결시켜서 올릴게요. 버텨.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진짜 이번에 아크 그 기획하는 사람이 바뀌었나봐. 머리가 너무 좋아졌어. 낙뎀 안 먹죠? 이 정도 높이에서는 낙뎀 안 먹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어우, 이렇게 잡네. 공격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죽여요. 오, 쩔어. 여기도. 성벽을 거기 가서 해야 되나? 바다에 있는지? 이거, 이거. 이거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거야? 어우, 된다, 된다. 팔아 된다, 팔아 된다, 팔아 된다. 그럼 트리케도 뭐 안 해봐도 되긴 되겠죠? 트리케도 될 거예요. 일로 와봐. 낑겼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씨, 누가 스테고 이하는 다 된다고 했어. 아, 얘 또 수줍어하네. 밑에 보고. 아, 밑에 뭐라고, 씨.
안 돼. 트리키 안 돼, 트리키 안 돼. 야, 티탄 기다려, 기다려. 못 타고 갔는데요? 못 타는데? 못 타는데요? 아씨! 그 외국 유튜버가 한 거는 모두 썼나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거기. 나 캐찰 죽겠다. 자, 저 경사 보이십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경사. 저 올라갔다가 역으로 내려오죠. 진정한 등반이 뭔지 보여주지. 어우, 나 진짜 이거 아크에서 이번에 제대로 사고 친 것 같아. 붙잡았죠? 붙잡고 올라가기. 진짜 쩔어. 야, 이 미끄러지 마! 야, 창피하게 왜 이러니? 어우, 씨. 어우, 쫄린다, 쫄린다, 쫄린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안 된다는 게 아까워. 여기서 역으로 내려가요. 야, 쫄지 마. 어, 어. 이러고 내려가자고.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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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 내가 죽고 만다. 내가 죽고 만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임마. 다음 생에 해보자. 으아으아!